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어정 가구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요, 30년 전부터 국가대표 가구단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최근 경기 중남북권 신도시 개발로 인해 부쩍 사람들의 발길이 더 많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저는 이곳 가구단지 내에 있는 한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매장을 살짝 둘러봤는데 규모가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먼저 매장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매장은 지하하고 지상 1, 2층, 전국 최대의 400평 규모의 에머스 가구 전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네, 이 매장이 크고 또 많은 가구들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 가구를 보러 오시나요? 네, 요즘에는 신도시 개발과 이사철이 맞물려 입주 가구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층들은 40대에서 50대 층이 많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들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에먼스 가구가 화사한 느낌의 가구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어떤 제품을 많이 찾는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공간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보통 이렇게 수툴로도 많이 쓰시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앉았을 때의 착석감이나 이런 게 이제 불편하신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 에먼스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카우치 일반적인 카우치 형태로도 많이 쓰시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이 앉아서 누웠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쪽 저쪽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서 보통 소비자들이 공간 활용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요즘에는 나무질감에 대한 그 고객들층을 좋아하시는 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추럴 컬러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졌을 때 나무질감을 되게 선호하시는 실정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에머스의 장점이 이거는 이제 일반 장롱이 아니라 키 높은 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시게 되면 보통 집에서 좀 남는데 이 장롱을 하나 갖고 붙박이장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 에머스에서 국무총리상으로 해서 그 디자인 우수상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전면이 다 강화 유리 소재로 돼 있어서 청소하기나 이런 관리할 면에서 되게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장롱들처럼 나무 느낌이라든지 일반 하이그로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시고 깔끔하게 해서 좀 고급스럽게 나온 모델이고 또 이런 게 장점이 뭐냐면 이런 데가 이제 스틸바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가구를 하면은 까지고 막 이런 걸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까지고 이런 부분이 없죠. 제품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걸 선호하시죠. 오늘 정말 세련되면서 깔끔한 느낌의 다양한 가구들을 만나봤는데요. 가구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곳에 직접 오셔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가구들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